자, 내일장 간판주 일단 우리 김지현 팀장님 혹시 네. 리뷰 하시고 가실까요? 네, 리뷰 간단하게 네. 하고 가겠습니다. 이제 이전에 제가 7월 19일 날 이제 종가에 다음날 시초가에 무엇을 사볼까 했을 때 해성 DS 가져와 봤었는데 오늘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있었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수급이 동반이 됐습니다. 뭐 이유는 수출액이 역대 최대라고 좀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해성 DS 같은 거 요 이제 이유와 함께 바탕으로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. 전방 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및 기판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된다. 즉 최대 매출을 가지고 이제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 종목군을 제가 선정했었는데 당연히 부합하게 오늘 신고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6만 9천 원 정도 제시드렸는데 좀 높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막 신고가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. 앞으로 쭉 이어서 보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리뷰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내일장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로 공략할까요? 네, 저 서진 시스템을 가져와 봤는데요. 서진 시스템. 네, 서진 네. 시스템 같은 경우에 5G 펀더멘탈에서 유일하게 증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일하게 매출과 흑자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이고요. 단순 이제 뭐 5G 섹터라고 얘기하겠지만 2차 전지도 하고 그다음 ESS도 하고 전체적으로 산업군 영역이 성장주, 기술주 영역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에 대한 투자는 이미 이전에 다 해서 이런 리스크는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.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올 3분기 때 반도체 및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 도달한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한번 5G 섹터 모멘텀과 추가로 2차 전지와 반도체까지 세 가지 섹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. 이 흔치 않은 점에 약간 흐려질 수도 있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뒤를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5만 원, 손절가는 3만 5천 원 단기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서진인가요? 서진입니다. 자꾸 서진이라고 해서 이거 외국어 아닌 것 같은데. 자, 일단 전거래일 그리고 오늘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뭐 이렇게 전반적인 재무 상태라든지 이게 좋은 기업이다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조금 기대를 보면 하다라는 의미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우리 박정희 대표님, 자, 일단 리뷰 들어갈까요? 네. 네. 지난 6월 초 정도에 언급을 드렸던 LG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볼 건데요. 그때 네. 당시 살짝 반등력 나오면서 우리 목표가를 터치하고 지금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금 또 이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는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요 2만 2천 원대부터 대략 한 2만 500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현재부터 가신다면 하반기 정도부터는 중국 광저우 공장의 대규모 증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 그리고 3분기부터 OLED가 흑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4년 만에 최고 실적을 지금 2분기에 달성을 하였는데 아직도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 적어도 한 30% 정도는 더 올라가야 본연의 적정 주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다음 이제 제가 오늘 언급드릴 종목은 네. JVM입니다. JVM. 네, 네. JVM. 자, JVM 같은 경우 오늘 한 대략 7%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병원 및 약국 조제, 약품 관리 업무, 자동화를 하는데 필요한 기기 및 시스템,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창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로 인해서 다시금 또 이쪽 섹터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요. 올 하반기 유럽법인인 경우 이연된 매출 및 신규 병원 수요 반영 등에 의해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북미 수요 확대로 인해서 매출 증가 및 실적 턴 어라운드가 매우 높게 가능하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도 이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2만 500원 정도 자리까지는
안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손절은 17,6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JVM 지금 18,550원에 지금 장을 마쳤습니다. 손절가 17,600원, 목표가 19,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내일장 간판주까지 김진만 팀장 그리고 주식 투자연구소 박정식 대표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